춘천 호텔을 소개합니다. 네, 춘호 추동의 최지성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호텔은요, 바로 뒤에 보이시는 세종 호텔인데요. 세종 호텔은 봉이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청 뒤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춘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런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입구에서 볼 수 있듯이 옛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차장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춘천역과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앞에 있는 멋진 잔디밭에서 결혼식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와, 음악도 좋고. 예, 세종 호텔의 총 지배인을 모시고 잠시 인터뷰 나눠볼 건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세종 호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네. 예. 저희 호텔은 1962년도에 네네. 춘천 최초의 관광 호텔로서 개관을 해서요. 아, 최초로요? 아, 네. 지금 올해로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춘천 방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업무도 보시고, 쉬었다 가시기도 하셨던 아주 추억들이 많은 그런 호텔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뭐 결혼식이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한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 봄, 가을 시즌에는 야외 결혼식이 상당히 좀 많아요. 네네. 야외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실내에도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 또 넓은 정원에서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예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 네. 여행객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는 편인가요? 레고랜드도 오픈하고.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춘천에 조금 관광 인프라가 좀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방문객이 좀 많이 늘었고. 네. 또 여기 지역에서 또 닭갈비 골목이 또 호텔에서도 뭐 거리로 한 10분도 안 거리예요. 네, 그렇죠. 예, 숙박하시고, 예, 또 춘천에 또 명문인 또 닭갈비도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그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아, 옥정수라고 이제 지하수 개발할 때 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옥이요? 네, 춘천에 또 춘천 네. 옥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객실 안에 네. 욕조에서 물 받아서 샤워하고 막 이러면 손님들이 물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말만 들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서 둘러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예, 네, 가보시죠.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68실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그 예. 대통령이 묵었던 방. 그 뒤에 있는 여기가 방에. 박정희 대통령이고 예. 김대중 저입니다. 아, 어디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요? 예. 여기 상당히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몇 년 전이에요, 그럼 이게? 제가 지금 33년 됐어요. 오래됐죠? 네, 역사가 굉장히 네. 있는 방이네요. 이게 다 옛날부터 있던 그런 가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래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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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안에는 뭐 냉장고 이런 것도 이렇게 있어서 뷰가 네. 아. 네. 춘천이 네. 한눈에 다 내려다보이는 눈에 보이는 3년 전에 이제 저쪽 별관동에 네, 네. 이제 웨딩홀하고 컨벤션 홀을 하나 더 증축을 아, 3년 전에요? 네, 네. 오, 굉장히 최신 코로나 전에. 네. 짓고 나서 네.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했어요. 아유, 아유, 싱글 더블 이렇게 있는 네네, 싱글 더블이 있고요. 아.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 호텔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쉬고 계시는데 영화에도 보면 효자동 이발사 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이제 이발을 좀 하셨어야 됐나 봐요. 네, 이 방에서 네, 이발을 했었다고. 아, 이 방에서요? 네네. 아. 방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재를 해서 이 방에는 이렇게 액자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 방은 일반 스탠다드 객실이에요. 아, 네,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객실 스타일인 거잖아요. 네, 스위트룸. 창이 두 군데나 있네요, 여기는. 저렇게 보이면 앞으로 나가. 아, 발코니도 있네요. 네, 좋다. 바로 뒤에 봉이산이 있어가지고. 네. 앉아보세요. 아니, 앉지 마요. 어림없는 소리! 그 이용하셔야 되니까. 아, 아니, 이불을 세팅을 네. 해놓은 거라 그쵸. 앉았다 일어나면 자국이 빡 생겨. 앉아봐요. 힘드냐? 손 못 깰게. 딱딱하다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깔끔하게. 네. 계단이 없는 거예요? 계단이 없습니다. 아~ 그냥 경사로입니다. 아침 식사할 수 있는 곳. 아침에 이제 네. 그 해장국 간단한 네. 해장국 요리,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블랙버스트 네. 토스트 계란 요리 나오는. 아 선택을 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네, 그렇게 선택해서 아~ 드실 수 있어요. 네. 네. 어 주방장님이시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역대 대통령들 사진을 이렇게 아~ 저희가 해놨어요. 예, 예. 도청에서 이제 강원도 방문했을 때 우리 호텔이 나가서 이렇게 식사, 오찬 준비를 다 아, 해드렸던 네. 거고요. 혹시 최근에 여기서 또 있었던 이슈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크게 특별한 거는 없고 네네. 이제 대통령 후보들 여기 와서 이제 기자회견 하고 가고 아~ 막 그랬던 건 있었어요. 네네. 오늘도 보면은 예. 춘천 그 예, 이제 당선인들 예, 네네. 당선인 초청해서 네네. 예, 오찬 하시는 네. 총지회의님 화면보다 실물이 나으시네요. 아 그래요? 여기는 이제 컨벤션 홀이고요. 예, 예. 홀이 세 개가 있어요. 아, 세 개나 있어요? 소규모 네. 행사 한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있고 네. 그다음 최대한 200명 들어가는 홀이 하나 있고 네. 웨딩홀 그래서 네. 전체 하면 한 400평 정도 될 거예요.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정원들이 아, 네. 안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뜰이 잘 보여서 예, 예. 네, 연회장 같지 않게 네. 네, 되게 아늑한 그러게요. 분위기가 나서 네. 생신잔치, 칠순, 뭐 팔순, 뭐 애기 돌잔치 뭐 네. 이런 소규모 한 2, 30명짜리 회의 미팅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돌잔치가 있어요. 아, 오늘요? 또, 아니요, 이제 내일. 아, 내일? 네. 내일. 아. 돌잔치를 이렇게 버진노들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 그래서 돌잔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여기 홀도 인기가 아주 좋은 네. 홀입니다. 홀마다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사파이어 홀. 사파이어 홀이요? 네. 결혼식장이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홀. 그리고 아까 그 작은 연회장이 이제 소양 홀. 소양이요? 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총 지배인님과 함께 세종호텔을 둘러봤는데요. 와, 진짜 와보니까 여행객부터 그리고 춘천에 계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원래 꿈이 야외 결혼식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한번 다시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제가 있으면 네. 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호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